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섭이 생일이라 서프라이즈 케이크 하러 왔습니다. 밖에서 케이크 하고 축하해 줄 거예요. 야, 케이크가 쏠렸는데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종섭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전혀 예상 못했는데. 예상 못하셨어요? 어땠어요? 아, 그래서? 감동했죠. 보세요 빨리. 해피 종섭 때 되게 화려해요. 금도 있어. 저희가 직접 주문한 거예요. 기호가 이제 기획해서 디자인했어. 그렇죠. 그럼 내가 내가 다 그린 거야. 아 그래. 오케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뭘 수고한 건데? 생일날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하는 게 힘들지. 얘들아 그럴 수도 있지. 수고할 수도 있지. 너와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Big hug. Big hug. Everyone hug. 한 번씩 hug 해봐. 너 와봐. 이거 뭐 풀업을 쇼야? 와, 종섭이 생일 축하해. 이거 무슨 뭘까? 자, 우리 자, 우리 족장님. 족장님 자. 난 솔직히 오늘 차에서 나왔어. 나 깜짝 놀랐어. 고마워 보내세요. 5 beef wings. And then 5 chicken wings. 파 먹고 싶어? 여기 어디 있는데? And then can we also get cucumber? Yes, please. That's good. JT? Yeah. 우롱차. 우롱차, okay. Another one? Thank you, that's it. Thank you. 영어 되게 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어는 거야. 형이 그냥 다 말하면 돼. 네가 그냥 말하면 돼. 너가 그냥 치고 들어와서 아리가또 이렇게 해줘. 지금 이분 너도 일본인 줄 모르고 계실 거야. 갑자기 이제 와서 갑자기 일본어 하면 이제 뭐야 너 일본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덜 어머니 지금 잠깐 옷을 하면 안 돼? 아 있긴 있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아 진짜요? 왜? 왜냐면 내일 봐야 되니까요. 아 진짜? 이미 호텔을 잡고 콜라트랑의 롯데랑 키나코 오지? 왜 와 걔네가? 안 와? 아니 그 아니, 초대 좌석이 따로 있었으면 갈 수 있겠는데. 강아지 초대석? 형들 보면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난 솔직히 보고 싶어. 나 어찌랑 보고 싶다. 어찌랑 키웠고 진짜 귀엽게 못생겼을 것 같아. 오늘 사진 왔는데요? 귀여워. 말랑말랑해서. 어찌랑 키나코는 여자를 좋아하냐 남자를 좋아하냐? 만두는 안 가리는데. 만두 다 좋아해. 만두 태영이 좋아해. 걔는 다 좋아 원래. 맞아. 만두는 다 좋아해. 만두는 관심 받는 거 좋아해. 공주야. 다른 강아지 있으면 싫어해. 관심 그 나누는 게 싫어해. 파머메인은 종이 살짝 그래. 그만. 푸들도 그러지 않나? 시바도 그래. 시바이누. 시바이누라고? 이누는 일본 아니야? 응. 이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이누아샤. 왜 그래? 이누아샤 맞잖아. 또 헛소리 시작. 걔 늑대 아니었어? 아 이누야샤 이누가 강아지야? 이 남자애가 개야? 개지. 나도 늑대인 줄 알긴 했는데. 아 개가 사료를 자는 거야? 인타가 너다. 아 이누 인타. 강아지가 사람을 변신한 거지. 대박이죠. 그 일상. 가챠 작품을 쳐봐. 그럼 가챠 뭐 사요? 아니 뭐 가챠 왜 이렇게 집착하는데. 11시까지 모든 게 다 아, 그래? 아니면 뽑기. 뽑기 같은 것도 재밌었는데. 그거요? 나 돈키호테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돼. 돈키호테 있어 여기? 뽑기? 어. 이거를 하러 가는데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이 바로 앞에 있어요. 젤리 사야 돼. 바로 앞에 있어요.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어 대기를 유학생? 아, 야. 오, 유학생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자, 얘들아, 사진. 너는 오늘 이건 뭐야? 오이시 데스. 이거 이건 갈비. 헌돈이 오이시. 오이시 데스가? 오이시 데스가? 리듬 전화 그다음에 베이비 하면서 빠진 거. 오케이. 한번 보여 줄게.
어, 그렇지. 응. 오케이. 다 틀리긴 했는데 귀엽긴 한 것 같은데. 한번 마지막. 네. 오, 오, 오. 오르다가 올려버려. 오르다가 올려버렸어. 시원하면 계정으로? 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내가 데이터 꺼버려서 안 올려가지고. 오, 이거 귀엽다. 오케이, let's go. Go. 본업 완료. 고! 태호 오빠, 나 이거 한번 뽑아줘. 너는 그것보단 이게 더 잘 어울려. 뭐 이거든 저거든. 야, 쇼타 뭐 눌러야 돼? 되는 거 아니야? 넣었어. 이게 어떻게 그래? 이렇게? 아, 이거. 한번 버튼에서 손 떼면 못 하나 보다. 눌러봐. 이거? 꾹 눌러봐. 떼지 말고. 오, 뭐야? 위에랑 밑에 그런 말이구나. 정답이었잖아. 아, 얘 일본인 맞아? 이 지금? 근데 이렇게 쳐 있으면 어떻게 말해? 아, 과연? 어? 야, 안 돼, 야, 나가, 야, 여기 나가. 되게 시원하게 긁었네. 이렇게 동네가 100일 없는 동네 먹었는데. 어, 제대로 잡았다. 안 돼, 안 돼, 안 잡혀. 또 뒤물고 가겠지. 어, 야, 야, 나가. 아니, 나가. 이게 힘이 없는데? 이 밑에 거 못 해? 됐다. 됐다. 이거 뽑는 게 낫겠지? 뭐든. 오! 저 봐, 나 한번 해볼게. 넣고, 저 가랑이 사이에 딱 걸어야 돼. 그렇지. 가자! 오, 오, 나이스! 잘 걸었어, 잘 걸었어. 야, 대박. 설마? 오! 우와! 이건 돈을 넣어야 돼. 아니, 아니 이거 깼어야 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위에서 놔버리면 안 돼? 이거 깼어야 되는 거. 세 개 걸리면? 어, 따라 큐. 어, 세 개 걸렸어요. 놓겠지, 또. 좋다, 이거 맞냐? 오! 오! 대박! 야!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우와! 뭐야? 지금 뽑았어? 돈을 좀 넣어야 되는 거야. 돈을 한 세네 번 넣었어. 얘들아, 저기 수트 입은 한교정 있어. 이거 잘해야 돼요. 위치를 잘 봐야 돼. 나이스. 잘 봤네. 나이스. 우와, 와, 진짜. 진짜네. 이게 마지막이야. 오케이, 마지막. 근데 진짜 어렵네. 아. 하트. 아 이게 이렇게 바로 변환되는 거였어? 와 진짜 부담스럽게 생겼어. 형 진짜 부담스럽게 생겼어. 어? 앙? 앙? 두 번째 버전. 뭐야 뭐야 뭐해? 어 야 포즈도 못 봤는데 나? 형 뭐해? 이거 영국 꽃받침. 하트. 이건 뭐야? 어 영상. 박스 박스 하트. 오케이. 박스 박스 볼 하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만들어도 너무 박스, 좋다. 킹박 하트. 하나 둘. 아, 연습이에요. 연습. 자 3, 2, 1. 자 박스 박스 하트. 박스 박스 볼 하트. 아 너무 킹받아. 어 왜 화면에 안 보여? 연습 맞지? 아까 연습 그 시간이었어. 뭐야? 찍힌 거잖아. 내가 봤을 때 하쿠츠도 일본어 어떻게 읽는지 몰라. 아 이게 스톱? 아 그냥 이대로 해. 그래? 그냥 이렇게 해. 빨라 빨라 빨라. 이거 너무 조그맣게 나오는데? 진짜 투명이야. 나왔어. 가까이서 보여드릴 수 있어. 야루. 이런 거 어떻게 진짜 만들어? 사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어. 이거 그냥 종이 끼우는 거잖아. 아 이거 만드는 거야? 종이 치고 좀 비싸네. 이거 맛있어. 이게 뭔데? 아 치즈.
나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야, 좋다. 추천 좀 해줘. 그냥 셀레도 없어. 와, 맛있는데. 키츠네. 키츠네 아닌가? 진짜 읽은 거야? 어떻게 알아? 나 일본어 레슨 받았잖아. 응. 도. 동. 동. 어, 우동. 대박. 격하는구나. 그럼. 하나씩 먹어보자. 좀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자. 왜 나한테 주는 거야? 한번 따봐봐. 나 안 따져. 나 이따봐. 호텔에서 호텔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화문이인 도쿄 문서까지 얼마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니 들어보세요. 멤버들 다 이렇게 차에 이름 써져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멤버들 목 그 상태 관리 때문에 이걸 하나씩 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따라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들어가기 전에 조금씩 마시려고요. 조카! 5만 9원 5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제 도쿄에서 저희 빙어마무리 단독으로 공연을 했는데 저는 하기 전에는 진짜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막 그럴 때 너무 긴장을 했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긴장보다는 되게 오히려 많이 흥분하지 않게 진짜 완전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좋았어요. 노래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신기했어요. 저도 옛날에 공연을 갔었는데 따라 부르지는 못했었거든요. 왜냐면 뭐라는지 모르니까 따라 부르지는 못했었는데 따라 부르는 거 보니까 되게 너무 신기했고 이제 처음으로 친구랑 가족이한테 진짜 저희 무대를 보여주는 날이 왔네요. 완전 이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저한테는 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아까 연락이 왔거든요. 무조건 다시 간대요. 다시 오면요. K-POP을 별로 모르는 친구가 재밌다면 저희는
되게 좋은 성과인 거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이번에 친구들 연락이 오고 나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노래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친구라고 해도 친구들끼리 관심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도 재밌다는 거를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봤었으면 좋겠고, 무조건 다시 올 때는 진짜 큰 데서 그 놀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도시를 가서 일본 투어 같은 것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사카 때도 잘 해야겠어요.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왔고요. 타코야키 먹는답니다. 시켰어? 안 시켰어. 사람 줄 서있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줄을 서야 된대. 그래서 줄을 서고 있었어. 그랬더만 갑자기 운동하면서 번호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다시 주문을 하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려야 된대. 주문한 거지. 주문한 거야 지금. 하는데요. 아니 그냥 한두 개만 뺏어 먹어. 아, 그렇게 막 먹고 싶지라. 되게 한국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도 많고. 유해라 갈라? 갈래? 여러분, 저는 밖에 나왔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애들 여기 안에, 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래 이렇게 돌아다니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행 스타일도 저는 막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고 딱 갈 곳 정해서 이렇게 앉아있고 또 이동하고 앉아있고 이동하고 하는데 멤버들은 체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 모자 하나 사긴 샀는데 캐리어에 공간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뭔가 명동이나 홍대 느낌이에요. 처음 와보는, 아, 처음 아니구나. 내가 어릴 때, 되게 어릴 때, 언제지? 뭐 한 초등학생, 중학생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일본 여행 가족들이랑 왔을 때 여기 도톤보리 와보고, 그리고 처음 오는데 아무래도 옛날이라 기억도 안 나고 해서 완전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쇼핑보다 일본 올 때 가장 기대했던 건 아무래도 먹는 거였거든요. 제가 일본 음식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오코노미야키나 타코야키나 야키소바, 라멘, 덮밥 다 먹고 싶어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은데 맛있는 거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머리 곱슬력이 되게 심하네. 오사카です. 만세. 이름이 뭐라고? 만세. 피오나모니노 오사카 왔다です. 제일 유명한 데 왔습니다. 기분이가 어때ですか? 기분이 그리고 기분이가 온전히 이빠이 아리가토です. 아 진짜. 어이야 하지마. 뭐야 매장님? 뭐야? 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아 다시 잠깐만. 또 안 해야 돼요? 먹는 거 깜빡하는 거? 안 먹어. 맛있는데? 나 이제 다이어트 먹으면 밥 먹는다. 초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하이, 스시 데스. 그 친구 찍어야지. 원래 비싼 거부터 먼저 와야 돼. 자, 참치 기본 일단 3개 가볼게요. 맛있는 비싼 참치로 하자. 그게 뭐가 있어? 나 지금 이거 한국말이라서 모르겠네. 부위가 다른데? 뱃살, 소금구이. 어, 부위는 다르지. 그 부위가 따라 더 비싼 거가 있어. 어, 뱃살이 맞는 거 같아. 뱃살 맛있게. 어, 품절인가 이게? 그럼 얘는 소금구이.
살짝 소금으로 구웠나 본데? 그 소금구이랑 그리고 그냥 참치도 시키자. 얘도 뭐 맛있어 보이는데 얘는 한국어 못 썼는데 없어. 그러면 일단 6개 시켰어요. 참치 데스. 이건 뭐고 이건 뭐야? 그 하나는 그 질썰티한 거 있을 거야. 로우 소스. 이건 로우 소스. 이거 한 번 이건 뭐야? 난 로우 소스. 이건 뭐야? 좋다. 각자로 드냐고? 안 돼. 간 설탕? 근데 간장이 네 개나 있는데? 이것도 간장이야? 다 간장인데 다 맛이 이거, 다르대. 이건 무슨 간장이야? 그 다 달아요. 어, 단 거랑. 아, 단 간장. 이건 뭔 맛이야? 우리 카메라에 모험해서 레일 위에다 올려놨고.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 아, 나쁘지 않을까? 그 안에 궁금하게 아니, 생기지 않았어? 아니야, 여기는 한 줄밖에 없죠. 아, 그래? 다시는 안 돌아오겠네, 그럼. 야, 고등어. 그, 덕신이. 이시야? 성전 음식. 맨짝 끝자 음식. 야, 숟가락 없냐? 없어요. 그거 맛있잖아. 방어. 야, 방어 맛있다. 아, 이거 또 이거 내가 참을 수 없지. 방어? 어. 장어 구이 초밥이랑 장어 구이가 맛있겠지? 국수 한창 라면. 짜는 거 다 내 거. 근데 이게 오, 레고. 빛깔 좋은데? 색깔이 이거 뭐야? 꽤찼는데 아, 그 시범빵이 뭔가 잘못했어. 너무 많이 먹었어. 장어 미쳤다. 장어 미쳤어? 장어 먹어라. 뭔 말이야? 와, 난 진짜 가지가 무슨 맛인지도 몰라. 너무 맛있어. 반찬으로 느끼할 때 먹으면 괜찮아. 아, 그래? 손톱이 지금 배부르다가 뭐지? 오마카이파이. 어? 오마카이파이. 오마카이파이. 한번 주문 내역 확인 좀 나와. 6만 원. 지금 한면 날씨 2만 원, 2만 원씩. 야, 근데 이렇게 먹었는데 6만 원밖에 안 나왔네. 진짜 싸긴 하다. 6만 원이 되게 많이 나온 거 아니야? 근데 1번 좀 자주 오자. 좋다. 너한테 말해도 모르지. 동생? 너도 고향이니까 더 편하지 않아? 예스. 맞다, 좋다. 배부르지 않아? 이렇게 많이 시켰구나. 나 이제 배부른데? 가급조다. 뭐 마셔? 뭐 마셔? 뭐야 너? 오케이, 여러분, 저희 이제 아이스키다요. 아이스티로 이제 집 가요. 재밌게 놀고 숙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호텔 도착했습니다. 아주 좋은 여행이었어.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쏘리 아주 고생 많았어요. 수고 박수. 수어가이드 박수. 근데 되게 생각보다 안 힘들게 돌아다녔어. 다 가까워가지고. 맞아. 우리 아예 택시도 안 탔어. 맞아. 소화도 된 것 같고 살 좀 빠진 것 같고 유산소도 한 것 같고. 살이 빠지긴 너무 많이 먹긴 했어. 그럼 이제 원장 먹기. 진짜 평소에 걷지도 않는 거 해외 나오면은 국내에서 걸을 것까지 다 걸어. 굿나잇. 일본어로 일본어로. 어, 잠 보였음이 잘 자댔스. 근데 우리 여기야. 계속 안녕. 바이. 바이.
항상 보였음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돼요? 투어가 이제 11월이잖아요. 저희 이거 3월부터 했나요? 1월이요? 거의 1년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근데 똑같은 옷 10개월 동안 입었잖아요. 10개월이 지났다 보니까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요? 이거 찍었어요. 잠깐 방금 저 놀렸어요. 너무 말랐었잖아요. 백다운 때 열심히 뺐었는데 그건 좀 너무 마르지 않았나. 다음 활동은 그거보다 살짝만 덜 빼는 걸로. 되게 멋있는 눈이 아니고 되게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다들 누구든 팬분들이든 뭐 직원분들이든 스태프분들이든 아픈 줄 아시더라고요. 피오니어 투어 공연 전 루틴이 이 노래 하고 공연하는데 이거 첫 파트를 무조건 불러야 돼요. Time to run away, 자취를 올릴 때 바람은 어디로. We say! 이걸 해서 상태 체크, 마지막 상태 체크. 이걸 해야 마음이 편해요. 좀 그 징크스 같은 거. 오사카 분들은 빵 하면 하는 이런 리액션 아. 잘 해주셔.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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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피오남니 일본 공연 마쳤습니다. 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 아시아 투어 마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서울이 저희 지금 집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저는 일본어로 할게요. 오. 일본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제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2일간. 또 다음에 절대 올 겁니다. その時まで待って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わ、わ、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 이번 공연은 저희가 좀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잠도 잘 자고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공연한 것 같아서 도쿄랑 오사카 팬분들 재밌게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스.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여러분 덕분에 너무 재밌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또 와야 되잖아요? 저희 FNC 킹덤도 있고 올 때마다 계속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그럼 저희 인사할까요 여러분? 예. Yeah.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1 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스카르 사마데시타. 바이바이. 바이바이.